그러면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? 다음 종목 보니까 진성 TC입니다. 11,300원에 10%를 가지고 계시네요. 지금 올려주신 분이 벚꽃나무님이 올려주셨네요. 진성 TC 이 종목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제가 가장 제가 좀그 친한 친구라고 할까요? 제가 친한 친구가 한 진짜 간하고 설계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가 한 5명 가까이 되는데, 그 중에서 지금 그 파주에 가면요, 파주에 제 친구 하나가 이 중장비 쪽에 부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친구가 있어요. 제가 이게 진성 TC라는 기업은요, 제가 이 기업은요 한 강의하려면 내가 딱한 5시간 정도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. 우리가 중장비에서 무한궤도라고 하는, 여러분, 하부주행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중장비 부품업체, 하부주행체 아시죠? 그게 여러분들, 이 기업은 거기가 캐터필라 있잖아요. 거기에 거의 100% 정도 캐터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. 최근에 캐터필라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요, 캐터필라 주가 흐름과 똑같이 보셔야 돼요. 자,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이게 나와 있는 진성 TC는요, 여러분들, 지금 자리는, 여러분, 이 자리는요,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. 11,300원에 샀으니까 이거 비중이 10%잖아. 내일 정도 이렇게 하세요. 내일 정도 이 종목은요,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점선이 보이시죠? 예, 보세요. 초록색으로 점선이 보이시죠? 이게 파라볼릭자라고 하는 거예요. 이 파라볼릭자가 내일 정도 하나 위로 올라오겠죠. 이 종목은요, 진성 TC는 내일 정도 1,500원 정도. 지금 주가가 11,860원이기 때문에 1,5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10% 정도 더 매수하세요. 더 매수하셔가지고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냐면,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요, 13,000원 정도 돼요. 그럼 여러분들, 13,000원에, 그 다음 14,000원 정도. 그러니까, 내일 정도 주가가 500원 정도 내려오면, 얼마 정도? 10%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13,000원이나 14,0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, 이 종목은 상당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여러분들,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, 가장 많이 치고 달아날 수 있는 기업이요, 진성 TC예요. 왜? 캐터필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, 이 종목은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,5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